네, 오늘의 시그널은 코롱 모빌리티 그룹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예, 코오롱 글로벌에서 인적 분할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코오롱 글로벌 기존 주주분들은 그 자기 분할 비율대로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죠. 그룹이란 게 사실 그 사명에 붙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2,000개 종목 중에서. 근데 종목 명에 그룹이 붙어 있습니다.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좀 길죠? 근데 이 지금 럭셔리에 관련되어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 미국 시장에서도 에스티로더라던가 페라리라던가 디아지오 같은 거. 그러니까 지금 이건 사실 뭐 페라리는 실적이 지금 또 늘었어요. 이 불황기에. 에스티로더도 조말론 향수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쓰는 사람들은 별로 경기에 개의치 않는 소비층들이거든요. 디아지오 와인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 이 럭셔리, 불황의 럭셔리가 강하다.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코로나19라는 이 치명적인 질병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은 명제인 것 같아요. 코오롱, 우리 그 뭐 수입차 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코오롱 모터스 아니면 뭐 효성 뭐 이런 이름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딜러사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 뱅앤울룹슨하고 보스 이것도 있습니다. 그 자동차 전시장 요즘에 가보면 아니면은 그 삼성전자 이재용 이제 회장이죠. 회장이 그때 무슨 삼성전자에 어디 뭐 팝업을 방문을 했는데 거기 보면은 엄청 비싼 스피커들, 뭐 모양도 스피커 같지도 않아요. 그런 것들이 막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고급 팝업 스토어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입니다. 코오롱 글로벌 자동차 부분을 떼냈는데 코오롱 글로벌 안에 있을 때 원래 담당하던 게 BMW랑 롤스로이스예요. 뭐 롤스로이스랑 페라리는 좀 더 다를 수가 있지만, 그쵸? 롤스로이스는 좀 더 나이대가 훨씬 있는 보수적인 측면이 있고 차체도 그렇잖아요. 차 모양도. 페라리는 좀 더 젊은 모양이 있는데 어쨌든 명차잖아요. 우리가. 그 독일 3사가 있고 위에 포람페가 있고 그 위로 가면 이제 럭셔리 해가지고 롤스로이스랑 이 페라리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 뱅앤올룹슨 보스에다가 BMW 롤스로이스 거기다가 지금 원래 자회사로 갖고 있던 코오롱 아우토 여기는 아우디 파는 곳이고 코오롱 오토모티브 여기는 볼보 파는 곳이고 코오롱 제이미 모빌리티는 지프 파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 나왔죠. BMW, 롤스로이스, 아우디, 볼보, 지프. 이거를 판매하던 자동차 판매법인을 따로 떼내서 코오롱 글로벌은 이 남은 사업에 집중을 하고 이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을 자동차 부분을 떼내가지고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데도 보시면 아시다. 현대차 그룹, 뭐 LG, 무슨 GS 다 보면은 지금 재벌 3세들. 이른바 젊으면 40대 초반도 있고 많아야 50대 이하입니다. 지금 그 지금 분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는 시대죠. 30대 후반도 있어요. 각 대기업들이 다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이른바 MZ세대들이 전면에 등장하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제 아들이 나섰는데 첫 사업이 이겁니다. 스웨덴의 순수 전기 바이크 브랜드 케이크. 이거를 국내 단독으로 수입을 하겠다. 그래서 케이크를 팝니다. 케이크도 굉장히 비싼 그 바이크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럭셔리입니다. 코오롱 글로벌이 지금 담당하고 있었던 그 모빌리티 그룹이 하던 그 사업에다가 플러스 알파 시킨 것도 전부 다 럭셔리 아이템들이에요. 그러니까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 지금 하는 것이 불황에도 럭셔리는 강하다, 살아남는다. 이것에 대한 이 명제와 맞아떨어지는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어저께 인적, 원래 보통 이렇습니다. 인적 분할이 되어서 그러니까 물적 분할하나 LG 에너지 솔루션과는 사례가 다르죠, 지금. 물적 분할 LG 에너지 솔루션은 공모 과정을 거쳤죠. 근데 이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은 어떻게 됐나요? 어제 상장한다고 해서 바로 상장했잖아요. 그게 이제 인적 분할과의 차이점이에요. 상장 절차가 없기 때문에 코오롱 글로벌 주주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코오롱 글로벌 주식이 갖고 있었으면 바로 그냥 생기니까요. 자기 계좌에. 어쨌든 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를 갔는데 지금 절대적인 가격으로 따지면은 4,8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 웃길 수도 있어요. 무슨 이게 기업의 PER이나 PBR 가치가 중요하지 뭐 절대적인 가격이 그러면 4천원, 3천원이면은 뭐 5만원, 10만원짜리보다 싼 거냐. 단순히 그렇게 말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절대적인 가격이 4,800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하기 용이한 거죠. 마음 자체가. 네. 그런 상황에서 상한가를 갖고 내용 자체도 지금 럭셔리이기 때문에 이 기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보통 인적 분할해가지고 새로운 회사가 툭 튀어나오잖아요. 시장에 관심을 받게 돼요. 근데 시장에 관심을 받는데 내용이 괜찮고 요게 딱 시장에 맞는 끼가 있다 싶으면은
그냥 밀어붙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우선주도 상장이 같이 되었는데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 일단 중심이 될 것이고 이게 기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상한가를 기록하는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인데요. 이런 기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가격 전략도 좀 볼까요? 네, 이거는 일봉이 딱 하나의 봉이 나왔기 때문에 30분 봉으로 봐야겠죠. 자, 10시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9시에 개장을 한 다음에 10시 이전에 이렇게 문을 닫으면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이게 똑같은 상한가로 결과론적으로 나오더라도 정말 지저분하게 있죠. 계속 조금 뺐다가 올랐다, 쭉 뺐다가 올랐다. 마지막에 종가에 겨우겨우 목을 걸쳐서 상한가에 올려놓은 종목이랑 10시 이전에 이렇게 문을 닫은 종목은 내용의 질 자체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상한가라도. 이거는 워낙에 강한 상한가거든요. 10시 전에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 그럼 만약에 오늘 만약에 기회가 온다고 하면은, 그쵸? 물론 이걸 뭐 여기다 올인을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쪽 그 포트폴리오에서 일부 수익 난 금액으로, 이거는 지금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만약에 그냥 뭐 상한가로 그냥 시작을 해버리면 소용이 없지만, 어느 정도 강세를 띄면서 시작을 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그러면은 추격 매수도 할 수 있지 않나. 왜냐면 이 상한가 자체가 워낙에 강력했기 때문에 이 힘이 하루 만에 풀릴 확률은 적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초가에 형성되는 가격이랑 10시 이전에 형성되는 가격이 상한가에 진입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 하면 충분히 분봉해서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을 때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오늘도 좀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